아, 이게 줄이 아주 딱 따가지고 요 톤도 안 줘요. 톤도 안 주고.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천탑을, 만탑을, 만만탑을 이래 가면서 그냥 하시고 은혜 차공동이며 무공일제이라 은일차공덕이며 무공일체인이라 하등여 중생이며 개공 성불도이라 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원하오니 이 공덕은 모든 중생들에게 미치어 저와 함께 다른 중생 모두 다 성불하옵기를 하는 제 뜻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이제 늘 전화를, 이제 뭐, 달마다 전화해봤던 일인데, 다르게 뭐, 스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보다, 왜 장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안 해지죠. 그리고 또 뭐, 회사도 그렇고, 이제 이런 관계 때문에 가장 제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시기가 좀 어려운 이 시기가 되는데 제가 정체도 말했지만 올해 도병산제가 되니까 올해 병고로서 이제 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병고에게 끝나면 이제 지진 이제 지진 일으키겠죠. 지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재 화재가 일으켜서 아주 어려운 시기가 이제 되기 때문에 고사님들은 아주 이제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극복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이 정성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서 비록 지금의 별로 이제 기도에 공덕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공덕은 반드시 여러분에 돌아갈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시죠? 예, 오늘 참 이렇게 멀리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있어요. 올해가 이제 코로나가 시기 되다 보니까 모두다가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조그만 것들 이 감정 싸움들이 막 일어나고 말 한마디라도 해도 이게 이상해 들고 제가 이제 그 안성에서 차를 이제 그 나오다가 이게 중부 고속을 원주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주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이게 1차선으로 가고 2차선 가고 3차선 가고 그것도 여유 있게 가는데 아 이게 줄이 아주 딱 따가지고 요 톤도 안 줘요. 톤도 안 주고 그러니 나는 그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그 완전히 진짜 부산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나도 누구처럼 그냥 밀면 된다 싶어가지고 냅다 밀었더니 아 뒤에 차가 아주 놀랬는가 봐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타고 이제 내려왔어. 그때 이 차가 뒤따라오면서 앞으로 착 오더니 막 부르게 잡고 이래. 그래서 내가 이제 가로 탁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서 싹 내려. 내렸는데 그래서 나도 성질 나서 그냥 차를 내렸어. 그러니까 대문 후다닥 하고 그냥 내 빼버리는 거라.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스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만 내버렸어요. 근데 참 내가 요새 이래 보면은 보사님들도 그렇고 전화 받고 또 모든 걸 가정을 봐도요 정말 이 참 그 말 한마디 뭐 이런 것들이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도 또 이런 코로나 관계인데 또 선거철에 또 예, 걸려가지고,
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보살님들이 거리는 유지를 하되 마음을 유지하면 안 돼요. 응? 마음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저 해야 되는데 좀 거리는 유지를 하더라도 마음은 예, 유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새 가족 간에 또 우리 친구 간에 외 간에 불자 간에 이런 것이 거리가 너무 멀리 두고 있으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예,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까 부처님께 예, 틀모시 이뤄주시라고 믿음을 또 가져야 되지만은 아까 상단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육고공양이라고 있어요. 향공양, 연두공양, 또 이제 꽃공양, 쌀공양 뭐 돼 있는데 쌀도 올리신 분도 있구나.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에는 대중미공양이라는 것이 올려 있어요. 요새는 한대 수업이라든지 서대 수업이라든지 보살님들이 그래서 이제 공양을 아까 이제 진언할 때 그때 해서 좀 공양을 좀 올려야 되는데 안 오신 분이 좀 많으셔. 다음부터는 부처님 날 7월 백중 날은 꼭 해서 그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등불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등불을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은 보살님들이 지금의 등불은 소중함을 모르고 있죠. 근데 밤은 깊으면 깊을수록 등은 어떻습니까? 빛을 발하죠. 저녁에 이제 탑돌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자꾸 불을 켜놓으니까 너무 웅장한 저 등이 하나가 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을 밝히니까 그 장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들 여기 어제 점등식 하는 거 못 보셨지? 네? 보셨어? 안 보신 분들은 많구나. 여기에 내가 불교 방송에 올려놓을게요. 이게 한번 보셔봐. 정말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오신 날은 연등의 작은 인등부터 큰 인등까지 이르지만은 항상 이 연등의 단어 의미를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연등이라고 그냥 뭐 돈만 더 어떤 분은 연등을 달면서도요 다 우리 보사님이 이제 연등 안 보셨어? 연등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거는 어딨나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 이제 부처님의 오늘 이제 그 저기를 보시지만 절대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공을 들이고 나서 그 의심을 하는 그 딱 한 순간부터 공은 사라집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끝까지 믿음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요. 옛날에 참 이 스님이 하나 계셨는데 이 상자라는 스님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아무리 가르쳐도 참 알아듣지 못하고 금방 가르치면 금방 잊어먹고 또 하면 또 잊어먹고 그러니까 큰 스님이 딱 하는 게 그 이제 스님을 딱 불어놓고 너 가서 몸 좀 바꿔가지고 오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큰 스님이 몸을 바꿔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죽어서 몸을 다시 바꿔가서 오라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그 눈물을 뚝뚝 떨면서 이제 강가에 간 거예요. 강에 떨어져서 내 죽어서 몸을 다시 바꿔서 이제 온다고 생각하고 거기 앉아 서름을 하면서 나무 아비타불 하고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진짜 눈물 구슬 같은 눈물이 떨어지고 이제 몸을 이게 강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뛰어드는 거는 무섭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앉아서 한번 뛰어내릴만하면 무서우니까 다시 또 뒷걸음에 가서 또 나마비타불 나마비타불 한 반나절을 그리고 있다가
이제 사냥꾼이 이제 지나가면서, 아, 스님이 그 앉아서 나무타불하고 나무타불하고 앉아있으니까 이 사냥꾼이 굉장히 궁금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그 어떤 연유로 해서 스님이 그 강가에 거기를 보고 나무타불을 찾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스님이, 아니 저 사냥꾼이 저택 가서 스님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몸을 바꾸려고 지금 극락세계 남아비탑을 부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 때문에 바꾸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그 구구절로 이제 다 얘기를 했죠. 하고서 그렇게 이제 사냥꾼이 진짜 여기서 남아비탑을 하면은 정말 극락세계로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스님이 그렇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사냥꾼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살생을 많이 했으니까 내 업이 많으니까 이 기회에 살생업을 좀 면하자라고 해가지고 언제 남아비탑을 남아탈 시간도 없고 천탑을 만탑을 만만탑을 이래가면서 그냥 강가에 그냥 탁 뛰어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에 딱 뛰어내리자마자 연해대가 큰 것이 이제 올랐으면서 그 이제 사냥꾼을 태워서 이제 극락세계로 올라가는데 이 스님이 이제 그걸 딱 보니까 아 진짜요 극락세계라는 것이 있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딱 뛰어내렸어요. 강에서 쭉 뛰어내리니까 뛰어내린다는 게 연하대는 안 오르고 이런 물고기가 그냥 올라왔네.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냥 물고기 뱃속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지금의 보사님들이 이래 보면은 물고기 잉어, 이제 비단 잉어를 보면 왜 그러한 현상이 생기냐. 이거 보고 중탁이라 그래. 중탁이라는데 그 물고기가 머리가 반질반질하는 건 스님 머리고 울긋불긋하는 건 스님이 가사라 해서 중택이라. 그만치 의심을 해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그러한 믿음이 생겼더라면 사냥꾼처럼 극락왕생할 수 있었는데 그만 물고기로 그냥 되다 보니까 그러한 세계. 그래서 눈은 어때요? 예, 저 물고기는 눈 감는 법 보셨습니까? 예? 눈은 먹을 줄 알아도 눈 감는 거는 못 봤구나. 못 봤구나. 눈이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택이라 하는 그러한 스님의 얘기입니다만은 이 전설은 신심이라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또 철저한 믿음을 가져라는 뜻에서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진짜 작은 것이라도 믿으면은 강명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의심을 하게 되면은요, 그 의심에 한두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첫째 이제 중생해행이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선동공덕은 다른 중생에게 돌아가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공덕을 이제 돌려주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 기도는 동참하지 않으신 신도님이라도 이 기도 공덕으로서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제 해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돌아가신 영가분이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주고운의 법문을 들려주는 시식도 중생의 해양의 한 방편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해양인데 오늘 아까 이제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양을 하는데 해양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번에 이제 그 4월 8일까지 기도가 계속 이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르신 분들은 이제 저녁으로 와서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그러한 실제에 보시면은 정말 중요한 게
우리 보사님들이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정말 지나간 그 기간의 기도는 어떻게 해왔는지, 또 어떻게 내가 부처님을 믿어왔는지, 정말 진실하게 믿었는지 거짓으로 믿었는지, 이런 걸 좀 올해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서 잘못된 거는 버리고 정말 깨달음으로서 인한 것을, 예? 보사님들이 담아서 진실하게 만약에 부처님에게 임한다면 부처님은 반드시 그 선물을 내리십니다. 저는 그건 제가 확실하게 정말 부처님을 믿고, 또 저는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염불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게 믿음이 많이 진실되고 거짓 믿음이라면은 제가 여기서 출가할 그런 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까지 이 많이 백봉사에 5년을 다녔던, 3년이 다녔던, 1년이 다녔던 그동안에 다녀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이고 얻는 것은 무엇이고, 이러한 것에서 확실하게, 그 진실하게 그걸 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올해는 도병해입니다. 도병해라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으로 도병으로서 인하고, 다음에는 이제 오는 것이 지금 이제 뭐 화재는 뭐 오다가 말지만 이제 지진이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진이 일으키면 수재는 자연히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불자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특히 뭐 투자 관계 이런 관계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현찰에 아무도 모아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모으셔 놓으셨다가 좀 저기 할 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코로나가 염려스럽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영업이나 사업이나 또 모든 이런 관계들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가장 우선이고, 올해 그 이제 7월 백중까지는 아마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저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자, 오늘 여기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성불하세요.